재산 420조, UAE 대통령 28일 전격 방한, 대한민국 첫 헬기 수출이 임박했습니다. 대상은 UAE와 이라크인데요. 두 나라 중 어느 나라가 먼저 계약서에 서명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증권시장 분석가들은 5월 28일 UAE 대통령 방한 시점에 약 6천억 원 규모의 헬기 수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는데요. 6월 중에는 이라크와 약 1조 1천억 원 규모의 헬기 계약 체결도 기대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도 올해 수리온과 LAH 등 헬기 수출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아랍에미리트 UAE가 최초 계약자가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28일 무함마드 빈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의 방한이 예정되어 있어 방한 중 수리온 수출 계약이 성사되는 것 아닌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UAE는 최근 몇 년간 군 현대화의 일환으로 헬기 전력 보강 사업을 추진 중이며 특히 해상 활동에 적합한 모델을 찾았는데요. 카이의 수리온 기반의 파생형 모델인 마리논에 깊은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카이는 UAE와 작년 11월 UAE 두바이에서 열린 두바이 에어쇼에 수리온 수출 기본형 시제기 마리논을 보내 수출 협상을 진행했었는데요. 이후 UAE 측은 이미 모든 장비에 대한 여러 단계의 테스트를 거쳤으며 곧 구매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계약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수출형 마리논 KUH-1E는 수리온 헬기의 수출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카이가 자체 투자로 개발한 헬기인데요. 수출국 요구에 맞춰 수송 임무와 공격 임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헬기입니다. 미국 가민사의 최첨단 항전 시스템 G5000H를 탑재해 통합형 터치패드 컨트롤러가 적용됐으며 항공기 외부의 무장과 외부 보조 연료 탱크를 장착할 수 있도록 기체를 보강하고 내부에 신규 인테리어를 적용했습니다. 특히 다음 달에는 육군 수리온 기동 헬기 양산 사업이 종료되어 마지막 기체를 육군에 인도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카이는 앞으로도 해군과 관용 수리온의 파생 기체들의 생산을 지속하지만 첫 수출 계약이 이루어지면 바로 수출용 헬기를 생산할 수 있는 상태라서 이 시점에 맞추어 계약이 이루어질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로 군 전력화 11주년을 맞은 수리온은 2010년 초도 양산 계약을 시작으로 지금껏 4회차에 걸쳐 총 220대가 생산되었는데요. 수리온을 기반으로 마리논과 상륙 공격 헬기 등 다양한 파생 모델이 10종이 넘게 개발된 점도 수출 시장에서 큰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UAE가 앞서 도입했던 유럽제와 미제 헬기의 경우는 수리 기간이 오래 걸리고 뜯어볼 수도 없는 등 제약 조건이 많아 K-방산으로 눈을 돌리게 된 이유로 꼽힙니다. 특히 지난 10여 년의 생산과 운영 기간을 통해 안정성 이슈를 완전히 해결했는데요. 우리 군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도 현재 관심을 갖는 국가들에게는 좋은 선택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카이는 수리온의 운영 실적 자체가 강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최근 K-방산에 대한 신뢰도가 예전에 비해 월등히 높아진 상태라 이런 분위기가 여타 다른 방산 제품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어 헬기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헬기 수출 첫 계약의 다음 경쟁국은 이라크인데요. 지난 3월 20일 카이는 서울 사무소를 방문한 타벤 모하메드 사이에드 알 아바시 이라크 국방부 장관을 만나 수리온 이라크 수출 계약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같은 달 초에는 이라크 고위 관계자들이 방한해 수도권에서 경남 사천 카이 본사까지 수리온을 타고 이동한 뒤 수리온 계열의 중형 헬기 흰수리를 직접 탑승한 것으로도 알려져 계약이 임박했다는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카이 강구영 사장은 지난달 2024 이라크 방산 전시회에 참가해 이라크 국방장관과 이라크 국방위원들에게 수리온에 대해 직접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이라크와의 수출 협상도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카이는 올해 신규 수주 목표액을 지난해 목표 대비 무려 32.1% 늘어난 5조 9천억 원으로 잡았는데요. 줄어든 국내 수주를 만회하기 위해 완제기 수출 목표를 3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카이 강구영 사장은 올해 회전익 헬기의 첫 수출 성과를 거두겠다고 선언하고 다목적 경전투기 FA-50의 수리온 헬기를 추가하여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28일 방문하는 UAE 무함마드 대통령은 작년 윤석열 대통령의 UAE 방문 당시 한국에 대한 300억 달러, 약 4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바 있는데요. 개인 재산이 420조 원으로 알려진 세계적 부호인 무함마드 UAE 대통령이 한국을 전격 방문하여 그가 풀투자 보따리가 어디로 향할지 재계의 관심 또한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UAE 간 전략적 협력 관계인 원자력 발전과 방위산업 등에서 대규모 협력 프로젝트들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기다리던 국산 헬기의 첫 수출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며 한 번이 어렵지 첫 번째 수출에 성공해서 물꼬를 트면 계속 이어지는 K-방산의 신화가 국산 헬기에서도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개발을 마친 국산 경공격 헬기 LAH도
올해 양산을 시작으로 수출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 몸을 풀고 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는 달려갑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애국입니다.